만약에 누가 있어야 된다면 누가 하면 좀 적당할까요? 저 서로 미루자. 아이고 아이고 다양한 미루고 미루고 제가 이런 질문에는 항상 제가 꼽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연장자여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아니요 연장자요. 아니요 그 리더십이 또 있어. 듣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가. 원래 어떤 사람이 리더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몰아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 예쁜 사람. 여러분들 우리 다음 그 검색 말고도요. 우리 음원 사이트 어떤 멜론 있죠? 우리 감독님 음원 사이트 멜론. 멜론으로 많이 가시죠? 좋습니다. 우리 멜론에서도 우리 에이코어 노래 지금 나온 노래가 우리 Always 그리고 벗고 많이 많이 우리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우리 지금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누구 닮았어요? 되게 많아요. 예 맞죠? 닮은 사람 그렇죠. 우리 우리 멤버들끼리는 좀 아실 거 아니야 맞죠? 우리 막내부터 막내는 누구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본인이 들었을 때 나는 이 연예 많이 들었어요 하시는 분. 아니 근데 다 좀 과분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부끄럽다 지금. 아니 그 일단 소년제 욕이 막 올라오는 게. 네. 내가 확인해 줄게. 그리고 또 뭐 있지? 아무튼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년제 말고도 많이 들었는데 소년제가 가장 좋다 보니까 네. 그것만 그렇네요. 백지영 선배님도. 아, 근데 제가 웃을 때 백지영 네. 선배님. 자, 우리 자 얼굴 한번 가리고 자 우리 백지영 자 지금부터 우리 닮았다. 우리 구멍난 우리 백지영 씨 얼굴이 나옵니다. 우리 백지영 씨가 네, 웃을 때 하나, 둘, 셋. 조금 있어. 아, 이거 캡처할 거 아니야? 백지영이 닮았다. 진짜로. 애가 눈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캡처하게 다시 한번 얼굴 하나 둘 셋. 정말 저런 약간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백지영 있다 이러네. 백지영 좋습니다. 백지영 예. 많이 들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네. 다야씨 누구 많이 들었나요? 저는 아까 제시카 선배님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저는 진아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에즈원. 아 선배님 네 여기 이렇게 좀 노래 혹시 지금 나온 가수 중에서 혹시 뭐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으면 노래 혹시 없을까요? 요즘 나온 방금 그 나왔던 가수 뭐 에즈원이나 진아, 제시카 중에서 한번 뭔가 딱 닮은 것 좀 약간 보여줄 수 있게. 꺼져줄게 잘 살아. 노래는 슬프냐? 갑자기 카메라도 꺼지라고 하니까. 우리 자 우리 민주 씨. 네 저는 외국인 며느리 없지 않나요? 저 딱히 뭐 아니 제가 미세이 지하 선배님이요. 하유미. 하유미. 맞아. 저는 하유미. 하유미 선배님. 국진영 닮았어요. 저희 동생. 저 김남주 선배님. 맞아. 제가 선배님. 점 좀 보여주세요. 머리가 노래서 그렇지 네, 예전에 네. 단발에 이제 검은 머리 했을 때는 예 네, 진짜 닮았었어. 라고 저를 처음 봤을 때 지금 제 머리 레이디 가가 나왔어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머리 노란 분들 많이 봤어. 나타샤. 나타샤. 지아 선배님 제일 많아요. 지아 선배님 제일 많아요. 예 미스에이. 예, 지하 선배님. 심지어 샵도 감사합니다. 지하 선배님이랑 샵도 갔잖아요. 예, 샵도 갔어요. 헷갈리신 적 있대요. 예, 저희 샵 머리 해주시는 분이 이제 지하 선배님 들어오시는 거 보고서 전주 알고, 아, 어제 방송 잘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랬는데, 알고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착각하셨다고. 우리 미스 A 지아 씨는 할 수 없는 우리 또 민주 씨가 보신 우리 모델 포즈 한번. 아 포즈 아 예. 야. 예. 갈성이 나왔습니다. 갈성. 저 갈성 아시나요? 크리스티나부터 갈성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테이션. 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성령 선생님. 네, 그게 기사화가 됐어가지고 제가 그 서부 저기 있던 예, 실물은 인정했어요. 훨씬 예쁘신데 사진이 좀 그렇게 나와가지고요. 네. 정가시도 좀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제 쪽에. 아, 네. 김성령 선생님. 감사합니다. 닮았나요? 닮은 꼴로 기사 나왔었다. 맞아. 아, 이 사진 너무 닮았다. 사진이 좀 닮게 나와가지고요. 미신이잖아요. 네. 과분하죠 우리에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리 그거 우리 저는 없어요. 저 없어요. 근데 저 그런 거 캐릭터 저 약간 스티치. 네. 귀여운 그런 네, 거. 이빨 대 이런 거. 애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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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네. 동미. 동미. 그게 동미가 뭐냐면 그 어디였죠? 늑대 그
네, 늑대소년. 늑대소년에 나왔던 그 꼬마 아역으로 나온 그, 네, 그 안에서 동미라는 애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저는 윤하. 아, 네, 맞아. 아, 윤하. 그래서 옛날에 사당 선배. 오, 잘 찾아주신다. 네, 만 좀 되게 조금 갔을 때 윤진이 선 윤진이 아닌가? 네, 신사의 품격에 나온. 네네. 화장 잘 된 날. 가끔 잘 된 날 네. 들었고 그랬어요. 화장 안 되면 베지터입니다, 여러분. 네, 전 베지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에이코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제 얼굴은 되게 보기 싫으실 거예요 아마. 자, 우리 한 분씩 저희가 뭔가 또 좋은 소리 그런 또 듣는 뭔가 느낌으로 해서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얼굴을 딱 갖다 대면서 저 누구 닮았게요 하시면 많은 분들이 누구 닮았는지 적어주실 거예요. 예, 아시겠죠? 나 자리 잘못 앉았어. 여러분들 얼굴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이쁜 포즈를 취하시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로 카메라 보시면서 저 누구 닮았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닮은 그런 연예인들을 적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감독님 자 제가 잡아요. 자 마이크 우리 감독님 찍어주실 거예요. 예. 저 누구 닮았게요? 누구 닮았을까요? 자 누구 닮았나요? 강지영 한번 해주세요. 이말레 슈퍼파워. 어 키썸 키썸 키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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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어머. 키썸이 제일 많은데요? 키썸 선배님 랩 진짜 잘하세요. 래퍼 같은 래퍼시니까. 네 그쵸 이번에. 간지지 않고 다 중독이 되네요 키썸. 키스 아 저 소년지스. 진짜 웃는다 닮은. 아 감사합니다. 아 저 근데 별명도 개미예요 개미. 네. 아까 댓글에서 개미라 그랬어요. 저희 개미 19살입니다. 19살? 어 래퍼 닮은. 소연! 티아라 소연도 나오네요. 오. 오. 오 진짜. 옆집 누나 닮은 거? 아이유. 엄마! 엄마! 한선아 나왔다 한선아. 오 감사합니다. 손난. 맞다. 한선아 선배님 처음 들어봐요. 어, 사이해가지고. 아, 나 박보람 선, 아, 박보람 선배님. 카메라를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예쁜 중요한 카메라. 어머. 울지. 저 위에서 울지. 이쯤에서 이제 과분한 사랑을 이제 마무리 짓고 옆으로. 우리 편의점 알바 닮은 여자. 알바가 예쁜가 봐요. 아무튼 많이 찍게 생겼나 봐요 느낌 자체가. 자, 우리 다음. 우리 다시. 네, 저 누구 닮았게요? 가만히 사진 찍듯이 가만히 있어야겠다. 진아 몰라고요. 제시카 주시윤. 정효성이 되게 많아요. 정효성. 와 감사합니다. 신보라. 나나. 나나 선배님도 와. 전효성 선배님의 와. 그런 육감적인 와. 몸매를 따라갈 순 없지만. 댓글 엄청 많네요. 어머. 기린 닮았대. 나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기린 긴장해드릴게요. 기린. 야 근데 나, 지금 나 닮았다는 사람이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에이 잘하세요. 태연 맞아. 태연 하리수 선배님. 홍대. 어. 나 또 이상한 거 같은데. 이현이 쌤? 맞아. 이현이 선배님. 맞아. 맞아. 그쵸, 그, 근데 그거 그건 좀 제가 하리수 선배님. 되게 많이 나온다. 형 카메라 배고 한번 형부 화이팅 한번. 형부 화이팅. 형부 화이팅. 나 이거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형부 화이팅.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이요. 전가요? 민주 씨 한번. 자, 저 누구 저 누구 닮았게요 해요? 네. 어, 잠깐만. 홍대 아 자주 보셨군요. 아 저 누구 닮았게요? 알리 아, 너 누구야? 알리 알리 선배님. 어 여기도 나오는구나. 크리스티나 나.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그만하세요 가르쏘. 지아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슈. 아 슈? 오 감사합니다. 슈 선배님 좋아했었는데. 지아. 내 레그 스펀지밥 오징어. 아니 CGV 대표님께서 어? 섹시에 미치겠다고. 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시 선배님도 닮았다. 제시. 아, 아 죄송합니다. 오 잠깐만 우리 두 분 다 예쁘잖아 맞죠? 예. Yeah. 우리 제시 yeah, yeah, yeah. 우리 여기 우리 민주 씨와 우리 케미 씨 키썸과 뭔가 제시의 랩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이따가 한번 랩 한번 좀 하시는 거다. 괜찮겠죠? 지금 여기 우리 키썸 들었고 우리 제시 들었거든요. 예. 이거는 업비트 랩 여기 한번 나옵니다. 디스장 하시지 않으신가요? 오. 오. 에코 안에서 디스. 나와라. 좋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네. 나. 케이시.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구 닮았게요? 저 누구 닮았게요? 누구 닮았을까요?
아이유. 오, 아이유. 아, 거미 선배님. 박혜경 선배님. 오, 김지민. 오. 박혜경. 아. 이대호. 저 좋아합니다. 김희 선배님. 엄태우 딸. 아, 그 애기. 하인이, 이한이. 되게 많이 나와. 진짜 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징기스칸. 무섭다. 박은지. 오. 아~ 오, 박은지 있다, 박은지. 오, 박은지 있다. 내 친구랑 바람피운 전 여친 닮았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제가. 박은지, 어, 박은지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일기 한번 하신다, 한번. 네. 카메라 딱 보시고 얘기해봐. 아, 오늘 서울은 이렇게 제가 아나운서도 글러먹었어요 제가. 네, 오늘 서울은 날씨가 황사가 많고요.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다음 생에는 꼭 말을 잘해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일기예보도 맨날 똑같은 그런 일기예보 한번 사투리 읽어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방송. 어, 새롭다. 부산 방송에서. 부산 사투리로 일기해보세요. 사투리. 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다들 평안하신지요? 어, 아닌데? 그거 아닌데? 평안하신지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평안하신지요? 어, 지금 해운대에서는 비가 매우 몰아치고 있고요. 어, 인천 앞바다에도 비가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모두 여행을 못 가요. 자, 이번 여름 휴가 집에 다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못 가니까. 어, 아, 네, 일기예보는. 오빠야. 네. 오빠야. 오빠야. 어, 네. 네. 이제 그렇게 저렇게 많이 일기예보 하시면 예, 전라도에서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저 누구 닮았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어. 되게, 아, 되게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한그루. 고준 어, 고준이. 어, 오. 감사합니다. 베지타님 그냥 예뻐요. 베지타. 네, 저 인정. 한 그릇, 두 그릇 나, 두 그릇. 오. 시조새. 엄행란 선생님. 네, 어, 많이 나. 네, 이경실 선생님. 이경실, 아. 에이, 저는 좀 다. 닮았다. 네, 인정합니다. 박하선 닮은. 아, 박하선 네. 닮은님은요, 일부러 본인이 그 글이 보이기 위해서 별풍선을 쏘면서 말했어요. 네. 아. 예뻐요, 제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조엔. 최군 닮았대요. 박미선도 나오고요. 예. 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저. 좋습니다. 아. 와. 좋습니다. 아, 우리 너무나도 많은 연예인들을 닮은 너무나도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에이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어, 다음에서 우리 에이코를 꼭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팬카페는 어떻게 된다고요? 팬카페 설명해 줘요. 네, 저희 팬카페는 다음에 네, 에이코를 검색하시면 공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뜹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에이코를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에이코 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다치면 다 나오니까요. 네. 에이코 검색해주세요. 네, 검색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 공식 팬카페 카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귀요미로는 검색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귀엽게 하나, 둘, 셋! 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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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될 것 같아요. 재화 선생님 한 분씩 우리 막내부터 한번. 아 저는 애교 못 부리. 저리 자 재화 선생님 우리 막내 먼저 가시고요. 태희 씨 맨 마지막에 갑니다. 태희 씨. 네. 우리 뭔가 부산 사투리로 뭔가 그런 애교 한번. 우리 막내 한번. 우리 귀엽게 한번. 다음 검색창에 우리 A코어를 검색해 주세요. 한번 귀엽게 한번. 다음 검색창에 아이고 A코어 검색해 주세요. 요요아 저기 그다음 우리 반올림 3 우리 다시 저 막내 옆에 앉아가지고 A코어 검색하면 되는데. 정말 보는 이거 하기 20대 중반 너무 힘들거든요. 예. 전가요? 예. 아. 에이코만 기다려 그렇습니다. 클릭해주세요. 에이코 민주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미치아 가던 거 바뀌었어요. 목소리 아 언니 마지막이죠? 전가요?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앞에서 저렇게 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역시 질 수 없어요.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어요. 랩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잖아요. 에이코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에이코 팬카페 꼭 가입해주세요.
아! 저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헬륨가스 보고 네 그런 거 잘해요. 헬륨가스 너무 다 잘해가지고 저 못했는데. 우리 마지막 우리 테이시 엄마. 네. 오빠야. 경신. 에이코 좀 검색해도. 알았다. 알았다. 네. 좋습니다. 아니 또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 우리 또 가수잖아 맞죠 우리 에이코. 네. 제가 참고로 오기 전에 우리 저기 실장님께서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랩이면 랩. 다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뭐 일단 우리 여기 가수분들과 노래 한번 네. 우리 먼저 누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메인 보컬 언니 우리 지영 씨가 한번 네 아무거나 자,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렇죠 본인이 평소에 좀 좋아하거나 평소에 좀 자주 부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노래 아무거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전 또 나비 선배님 거를 하겠습니다 오 나비 선배님 오늘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진짜 한강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요즘에 그 최근에 활동하셨던 그 나비 선배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강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발라드인데 네,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둘, 셋. 오늘 어쩐지 한강에 오기 싫더라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아서 아픈 척하고 차라리 나오지 말걸 보고 싶어 빨리 왔는데 잘한다 우리 또 혹시 또 노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아 제가 울렁증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못했네 아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노래 굉장히 잘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갈게요. 왜 꼭 난 다 차례가 이래요? 네, 전 짧게 제가 즐겨 부르던 팝송을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I miss the times that we almost share. I miss the love that was almost there. I miss the times that we used to kiss. At least in my dream, just let me take my time and remember. 네. 오! 야! 예쁘네요. 긴장했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랩이어서 그런지 원곡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원곡은 모르니까 아, 잘한 건지 노래... 몰라요. 그렇죠. 아, 우리 나비 씨 노래는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원곡은 몰라서 네.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테이시 한번. 야. 부산 가는 길 헤어지면 나비 되어 모른 척 하겠지만 네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나 재밌고 열심히 한데 우리 에이코어 여러분들 빨리 지금 다음에서 검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다음에서 다음에서 우리 에이코어 검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까 랩도 중간에 아 우리 중간에 아까 전에 다혜 씨 노래 부를 때 예? 우리 보시는 분들 한 분 중에서 연기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바누림순에서 혹시 했던 뭐 대사나 혹시 기억나는 연기 한번. 아, 제가요. 예. 아, 제가 예. 바누림 3에서는 아시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빛 연기밖에 없었습니다. 대본에 다 점점점이었고요. 이제 반항 반항아 역할이었고 제가 막 벌 받고 그냥 이렇게. 다 이런 연기였는데요. 제가 벌 받는 연기 막 이런 연기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벌 받는 연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어떤 컨셉 어떤 거 자 학교에서 담배 피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자 잠을 자다 걸렸는데 너무 혼내는 거야 선생님에게. 자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모습 하나 둘 셋. 이게 답니다. 어 눈빛 연기야. 여고 괴담 3인 줄 알았어요. 어. 좋습니다. 눈빛 연기 좋습니다. 우리 케미씨도 랩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우리 케미씨 랩 한번 갈까요 한번? 네. 네. 이번 아 제가 저번에 준비했었던 믹스테잎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걸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아
내 혀는 칼리그리를 잘라 Van Gogh 귀는 잡스코 눈도 훔치러 갈라거나 겐서로 개인적으로 한 여자들 웹쪽도 몰라 난 게리처럼 길이 없어도 원닝 내 속도 놀라 태생이 잡초라 막가없게 움츠려 본 적이 없어 난 내 할 말은 꼭 해 감추려 든 적이 없어 쪼그라들 것들 꾸린 향내만 사라질 부도진 플라스틱 대중들 포커스 패스 이 삶에서 넌 숙넝굴하지 멋있다 야 잘한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랩을 너무 와, 좋아 지금 뜨거워요 지금 아 좋습니다 우리 랩 굉장히 잘한다고 인정 이응철 씨 인정이거든요 예 인정 올라오고요 예 좋습니다 아 우리 에이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우리 다음에서 에이코 검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노래 한번 또 보여주실 때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검색을 또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에이코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에이코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리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개인기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혹시 뭐 개인기 혹시 뭐 개인기 저희 예. 공개 살짝 조금 했었는데 한번 갈까요? 나 다른 데서 아무 데서 안 한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일단 뭐 나중에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좀 약간 좀 재미있는 면에서 어때요? 네, 좀 재밌나요? 이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번 가보자 약간 이 정도의 일본어를 할 수 있는데요 약간 그럼 제가 그냥 간단히 맛배기로 한번 할게요 우리 다혜씨가 먼저 개인기 한번 갑니다 와요 불러야 돼 지아 선배님의 짧게 갈까요? 어떡하지? 짧게 괜찮다면 나와요 울지 마 울지 마 한 마리 더 가도 될까요? 한 마리 더 우리의 사랑이 뜨겁도록 울지 마 네. 전형적인 두성이네요 진짜로 예. 머리를 흔들면서 예. 좋습니다 야 뭔가 억울함이라고 지금 되게 억울한 일이 있나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우리 네 아 근데 아까